표고인데 이제 추우니까 표고가 많이 안 나오네요. 그래도 표고가 땀은 땀은 우렁이들이 우렁이랜다. 달팽이들이 이렇게 먹어 치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 이 표고는 약간 엄지가 좋아요. 그래서 건물 뒤편에다가 이렇게 표고를 해야 되는데 표고 나무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판매도 합니다. 요즘 13,000원, 12,000원 하려나 하는데 표고로 이렇게 한번 심으면 보십시오. 이거 건물 뒤편에다가 그늘에 있는 데에다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방망이로 한번 툭툭 이렇게 쳐야 돼요. 그래서 깨워줘야 되거든요. 뒤집기도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이제 수분 공급 때문에 물도 줘야 됩니다. 물도 이렇게 주고 하셔야지만이 표고를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밤나무인데요. 밤나무도 괜찮아요. 표고는 표고를 하는 그 참나무도 되겠지만 참나무도 좋지만 밤나무도 괜찮다는 거. 추우니까 안 되네.